잠깐 지겨워서 딴 거 써도 다시 생각나. 술 먹어가지고 화장 못 지운 날. 그런 날 쓰면 진짜 짓밟. 이거 자체가 그냥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딩크림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야. 프라이머 비싼 거 너무 많은데 가성비템입니다. 다이소 베이스템 영상에서 추천한 적이 있거든요. 안녕 미우들, 재미포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랭킹템들 중에서 저의 찐템, 제이미 걸고 우리 당당하게 추천할 수 있는 저의 찐템들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올영 랭킹템이라고 해서 사실 다 좋은 건 아니잖아. 우리 미우들 통장도 제가 다 지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우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돈 굳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추천템부터 가볼까요? Let's get it! 비건 이펙트 클린 앤 글로우 청보리 젤 클렌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내가 수부지다, 지복합성이다 이런 분들은 다 손들고 일단 이 젤 클렌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젤 클렌저는 피부 요철, 결 정리 너무나도 잘 되는 젤 클렌저예요. 이 젤 클렌저 제가 직접 광고로 소개하게 되면서 반년 정도 진짜 사랑에 푹 빠져버린 그런 젤 클렌저예요. 이 젤 클렌저 꾸준히 쓰면서요, 피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정리 정말 잘 됐었고요. 실제로 이 젤 클렌저에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라하 성분이 민감성 분들 있죠, 이 개복집 피부 분들한테 피부를 진정해주고 피지 조절 그리고 피부 결 정리해주는데 최고의 성분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향이 좀 강해. 이 젤 클렌저를 써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 향이 좀 약간 소독약 냄새라고 해야 되나? 화해요. 나는 수영장 냄새가 나기도 해. 아무튼 비건 제품이에요. 갑자기 급칭찬. 아무튼 제가 아까 라하 성분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라하가 모든 성분들 중에서 가장 자극이 덜 하대요. 그래서 개복집 피부분들에게 정말 추천. 아무튼 이거 세안 후에 속당김도 정말 덜 하고요. 세안할 때 거품이 진짜 따라서 보들보들해요. 약간 크림 바르듯이 진짜 보들보들거리고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개선에 진짜 좋다 그랬잖아요. 세안하실 때 좀 요 코 부분이랑 화이트헤드 부분 세심하게 맨들맨들 만져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우리 피부에 각질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수분 보습을 해줘도 피부 흡수가 떨어지고 효능도 떨어지는 건 다들 아시죠? 특히 각질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모공도 막히고 푸석하고 피부 컨디션이 엄청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각질 케어는 정말 필수적인데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뭐 따로 각질 케어 하고 이런 게 귀찮아서 못 해버리고 막 이러면 바로 화장 떠버리고 짜잘짜잘하게 막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우들도 나 잘 알다시피 데일리로 각질 케어 잘 해줄 수 있는 패드 그런 거 진짜 잘 쓰는 편이잖아. 그 중에서도 각질 케어 패드는 이 코스알엑스 몇 통째 구매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진짜 예전 영상에서도 찐 추천템으로도 소개한 적 있는 거 아시죠? 짜잔! 코스알엑스 원스텝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 환승하기도 참 좋게 제품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코스알엑스 원스텝 오리지널 패드만한 놈 없더라고요. 잠깐 지겨워서 딴 거 써도 다시 생각나. 일단 개복집 피부인 저 제이미도 써도 괜찮을 정도로 저자극 패드입니다. 데일리 패드뿐만 아니라 특히 화장 전, 화잘먹 패드로도 정말 추천합니다. 출시 이후 900만 개나 판매됐다는 원조 각질 패드예요, 이게. 진짜 많이 팔렸네. 솔직히 내가 한 지분 한 것 같았는데 여러분도 한 지분 했구나.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 과연 올리브영 1등 패드는 무엇이 다를까? 첫 번째, 두둔. 각질 제거 성분인 바하 성분이 아주 최적 배합 1%로 함유되어 있어서 모공 속 노폐물뿐만 아니라 피부 각질 케어에도 효과적. 여드름 트러블 피부에도 아주 적합해. 자, 두 번째, 빠밤, 집게. 패드 계속 꺼낸다고 변기 만진 요 더러운 손 계속 꺼내고 다시 닦고 은근 비위생적이었는데 솔직히 코도 파잖아. 요 내장된 집게로 하나씩 집어서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집게가 좀 약해. 코스알엑스 죄송합니다. 세 번째, 넉넉한 에센스 향. 이 에센스 향 보이세요? 우와 미쳤다 진짜. 보는데 왜 이렇게 목마르니? 그래서 마지막 한 장까지 촉촉하게 사용 가능. 쌉 가능. 그래서 진짜 미쳤다. 네 번째, 저 같은 민감한 개복집 피부 주목! 저처럼 민감하신 피부 분들도 믿고 사용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그리고 피부 결 개선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뷰티 유튜버들이 좋다고 했던 쿠션을 치덕치덕 발랐다. 비싼 쿠션 발랐는데 자꾸 뜬다? 물론 건조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팩이나 비싼 수분크림을 뭐 예쁘게 발라줘도 뜬다 하면은 피부에 각질 정리가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의심해보셔야 돼요. 저는 메이크업 전에 각질 정리를 잘 안 해주면 메이크업이 진짜 잘 뜨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엠보싱 면 있죠? 이 엠보싱 면으로 특히 이 코 옆부분 잘 뜨는 이 볼 옆쪽 부분에는 각질을 싹 잘 닦아내주고 부드러운 면으로는 이렇게 피부결 따라서 싹 정리를 해주거든요. 톡톡톡톡톡 두들기면서 수분 공급도 좀 해주고 피부 속광 싹 나는 거 보이시죠? 화장 전에 쓰기 정말 좋아요. 특히 각질 그득그득한 날 있지. 막 전날에 막 술 먹어가지고 화장 못 지운 날. 그런 날 쓰면 진짜 짓밟. 너무 좋아. 화잘먹도 이렇게 잘 되지만 화이트 헤드에 정말 효과 많이 봤습니다. 오, 이런데. 우리 왜 각질 케어 제대로 안 해주면 모공이 막 막혀서 화이트 헤드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얘가 화이트 헤드 진짜 그렇게 좋더라고. 아무튼 얘가 마무리감은 되게 산뜻한데 화장이 아무튼 그렇게 잘 먹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쿠션 발라왔는데 화장 너무 잘 먹었죠? 이 패드 진짜 화잘먹 패드라니까? 화장 너무 잘 먹었다. 제가 이래서 이 패드 평소에도 몇 통씩 쟁였는데 이번 올영 세일에 이 대용량 더블 기획 세트가 할인율이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다 써가지고 또 뜯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승질머리 너무 급하다 제이미. 아무튼 이 더블 기획 세트가 무려 40% 넘게 할인된 18,000원대 초반이야. 미우들 이게 말이 돼? 당장 쟁여야 돼. 당장 달려가. 저도 쟁여야 돼요. 다음.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마스크팩 카테고리에서 랭킹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에서 저는 마스크팩 탄력템으로 소개를 해볼 건데요. 꿀조합 하나 추천 같이 해보도록 할게. 너무 무거워. 진짜 개많죠? 겁나게 많아. 수많은 마스크팩 중에서 체육강템이 하나 있어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진짜 이것만 가. 바이오던스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 그리고 여기에 꿀조합은 VT 리들샷 팩. 이렇게 두 개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들샷 제가 다이소 베이스템 영상에서 추천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탄력 마스크팩이랑 함께 쓰면 너무 좋다고 꿀조합이라고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올영에서 랭킹템이에요. 이 리들샷 팩이. 근데 제가 좀 개복치라서 사실 300짜리는 무서워서 못 써. 그래서 제가 이 리들샷 100으로 미우들한테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300샷이 3일에 한 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리들샷 100을 3일에 한 번 쓰는 편입니다. 4일에 한 번 쓰기도 해요. 바이오던스 콜라겐 리얼 딥마스크도 귀찮아서 매일 쓰진 못해요. 이것도 한 3, 4시간 붙여줘야 되거든. 아니면 잘 때 나이트 케어용으로 써야 되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쓰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꿀조합 주기가 딱 맞아. 아무튼 왜 같이 쓰냐 하면은 리들샷 이 세럼 안에 눈에 안 보이는 바늘이라고 하면 너무 무섭죠? 니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모공에 이 니들이 침투가 되어서 모공 속 노폐물이랑 피지를 빵꾸를 쫙 내주면서 피부를 재생시키고 피부결을 싹 갈아엎어준다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러면서 이 VT 리들샷 후기를 보면 피부톤도 환해진다 그러고 피부결도 싹 개선된다는 후기가 되게 많아요. 우리 피부과 가면은 MTS 아시나요 여러분? MTS 받으러 가면 진짜 눈에 보이는 바늘로 이렇게 피부를 밀어 제끼는 거니까 진짜로 피부에 상처가 난단 말이에요. 그걸 진짜 개복치 피부들이 받기엔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우리 VT 브랜드에서 진짜 똑똑하게 이거를 화장품으로 바를 수 있게 내놓은 거니까 MTS 롤러보다는 효능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비교적 비슷한 효과는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바르고 이 바이오던스의 콜라겐 리얼 딥마스크를 딱 붙여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유효 성분이 피부에 조금 더 이렇게 침투가 잘 된다고 해야 되죠? 저는 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이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가 얘 없이도 썼을 땐 되게 괜찮고 탱탱해지는 걸 엄청 잘 느낄 수 있었던 마스크팩인데 얘랑 같이 쓰니까 효과가 대로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다음날 화장이 진짜 잘 받거나 거울 봤을 때 뭐야 오늘 내 피부 컨디션 왜 이렇게 괜찮아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콜라겐 마스크팩인데 같이 쓰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 마스크팩은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트 마스크팩이 아니에요. 촉감이 갑오징어회처럼 느껴지는 겔 마스크팩이거든요. 제가 이거는 몇 번이고 추천드렸던 마스크팩이라 가지고 우리 미우들이 좀 익숙하게 느껴지실 법한데 얘가 앰플 한 병을 그대로 굳힌 겔 마스크팩이라 이거 자체가 그냥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스크팩이 하얀 색상이잖아요. 근데 피부에 올렸을 때 한 3, 4시간 정도는 있어줘야지 열을 받으면서 한 투명해지면서 확실히 피부가 탱탱해지더라고요. 제가 다음은 크림 카테고리에서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올영 랭킹
1위더라고요. 크림 부분에서.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365 크림인데 이게 지금 리뉴얼 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건 리뉴얼 전 제품입니다. 참고해주세요. 크림 안에 세라마이드 캡슐이 자글자글자글하게 들어가 있어요. 피부에 이렇게 펴바르면 세라마이드 캡슐이 톡톡톡톡 터지면서 녹아드는 이런 크림이거든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케어해주는, 피부 장벽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완전히 필요한 건성분들 있죠. 이런 분들에게 진짜 짱짱맨인 그런 크림입니다. 근데 리뉴얼된 버전 후기를 들어보니까 이 캡슐이 더 잘 녹아든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창 올영 랭킹에 올라와 있었던 제품인데 지금 현재 시각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추천을 하냐. 제가 수딩 크림을 잘 안 써요. 하도 수부지다 보니까 건조하고 빨리 날아가는데 젤 크림 같은 거 난 안 써. 이런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선입견 덩어리야. 근데 얘는 수딩 크림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야. 보습감이. 그냥 보습 크림 버리가라 하는 그런 보습감을 가지고 있는 수딩 크림입니다. 발리는 건 정말 산뜻한데 보습력은 오래가는 수딩 크림이고요. 피부 열 많이 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정말 최고인 게 피부 열감을 빠르게 내려주는 그런 수딩 크림이에요. 제가 좀 바르면서 이 보습감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수딩 크림이니까 바르자마자 무슨 수분 앰플 수준으로 보습감이 촥 채워지는 그런 수딩 크림이에요. 그래서 피부 진짜 건조할 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걸 쫙 바르잖아? 이거 하나만 발라도 무슨 엄청 속건조 잘 채워주는 수분 앰플 바른 것 마냥 보습감이 싹 채워져요. 자, 이제 다가오는 봄에 데이트 나들이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크림 카테고리에서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든 다이브잇 워터리 모이스처넛 선크림 짜잔! 자, 요거는 선크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제형이 수분 크림입니다. 진짜 제형감 미쳤다니까? 아니 이거 색깔도 너무 청량하고 발리는 제형감이 거의 세럼 수준이야. 세럼과 수분크림 그 사이라고 해야 되나? 얘가 너무 좋은 점이 24시간 자외선 차단제 도포 테스트 완료한 그런 선크림이거든요. 보통 우리 자외선 차단제들이 한번 발랐을 때 자외선 차단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24시간이 지속된다고 하니까 계속 덧바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대신 워터프루프는 아니야 솔직히. 그건 좀 참고해주세요. 얘가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했다고 했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눈시림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눈시림이 있다 했어. 얘가 유기자차라서 눈시림에 대한 개인차는 있을 것 같은데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이거 피부 진짜 좋아 보이는 선크림이라니까요. 이거 진짜 선크림 너무 추천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미우가 저한테 언니 프라이머도 추천해달라고 댓글을 또 달아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라이머 카테고리 랭킹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리뉴얼된 코드의 글로 컬러 픽스온 프라이머입니다. 이번에 코드가 리뉴얼을 너무 잘했어! 프라이머 비싼 거 너무 많은데 가성비템입니다. 일단 지성분들, 수부지분들 너무 만족할 프라이머예요. 베네피트 유명한 모공 프라이머 아시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약간 촉촉한 느낌인데 어느 정도의 모공이랑 결을 가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화잘먹 프라이머를 생각하신다면 어서 오세요. 모공을 싹 커버해주는 그런 실리콘 제형의 프라이머 처음에 가려줄 땐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은 양을 쓰게 되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게 되면은 때처럼 밀릴 때도 있잖아. 근데 얘는 피부에 발라주고 나면 다음 올려줄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착 달라붙게 만들어줘서 어떠한 베이스와 찰떡 궁합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라이머예요. 다음 발라줄 베이스를 지속력도 높여주고 피부 표현도 올려주는 그런 프라이머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워터리한 제형이거든요. 적당한 수분감을 가진 그런 프라이머인데요. 이렇게 발라주면 살짝 피부에 보송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쫀쫀해져요. 여기가 안 바른 쪽, 여기가 바른 쪽. 올라온 유분감도 잡히고 피부 결이 좀 쫀쫀하게 잡히거든요. 다음! 자, 쿠션은 빠르게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커버력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지속력 진짜 중요하다. 근데 피부 표현도 놓칠 수 없어 하시면 에스쁘아 비벨벳 가시면 됩니다. 피부 표현이 조금 더 중요해.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건성인 것 같아. 커버력은 보통 정도면 돼 하시면 삐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끝내세요. 근데 나는 여기서 좀 중립이야. 나 좀 눈치 보여. 하시는 분들은 라네즈 가시면 됩니다. 끝! 제가 이 세 가지 쿠션은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라이머랑 뭐 이런 거 보여드리기로 했잖아요. 요 느낌의 중간인 라네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C호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프라이머 안 바른 쪽. 그리고 여기가 바른 쪽.
확실히 프라이머 바른 쪽이 매끈매끈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세뇌시키는 거 아니에요? 난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제가 카테고리별로 우리 미우들한테 찐 추천템 추천해봤는데요. 우리 미우들 어떠셨나요? 영업 당한 게 있으셨나요? 우리 오늘도 미우들이 정말 하나쯤은 영업을 당하셨으면 저는 온몸을 다해 뿌듯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말 많은 재미포유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미우들 안녕.